멈추지 않아. 난 멈추지 않을 거야. 난 날아올 거야. 이런 느낌으로 가란 말이야. 알겠어? 부르면서 와. 뮤지컬이라는 매개로 하나가 된 이들이 있습니다. 여름날의 무더위도 오랜 연습으로 인한 피곤함도 잊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모두가 함께 꾸는 꿈 때문이죠.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어루만질 수 있는 공연 형태가 뮤지컬인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쓴 작품에 좋은 작곡가의 곡이 붙어서 그 모습이 관객을 만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기쁨은 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력있는 것 같아요. 근데 관객이 뭔가 공연을 본다는 것은 그런 걸 보러 오는 거야. 우리의 삶을 얼마나 진지하게 표현하느냐. 근데 너희가 이 연극이니까 웃어버리면 다 거짓말처럼 느껴서 관객은 절대 용서하지 않아. 꿈을 찾아 날아가는 나비와 그 꿈을 응원하는 선생님. 그들의 동행은 아름답습니다. 남도의 예향, 아름다운 항구 도시 통영의 충렬초등학교. 뜨거운 햇살이 비추는 여름날에 열정 가득한 청춘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왕비가 죽었어. 또 이게 스토리예요. 있는 일을 나열해서 얘기하는 것. 무슨 일이 벌어졌냐? 왕이 죽었고 왕비가 죽었어가 스토리예요. 근데 플러스는 왕이 죽었어요. 근데 그 슬픔으로 인해서 왕비가 죽었어요. 이게 스플롯이야. 원인과 결과에 계속되는 거야. 그 통영의 꿈틀꿈틀 청소년 뮤지컬란 있어요. 근데 아이들하고 뮤지컬을 하는데 좀 도와달라. 근데 좀 처음에 좀 놀랐죠. 통영에서? 좀 나름 선생님의 말씀 듣고 감동받은 것도 있고 어떤 진정성이 보여서 올해가 이제 3년째 아이들하고 하게 된 사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왕이 방학 되니까 좀 시간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럼 집중적으로 어떤 목표를 두고 우리가 작품도 만들어 보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캠프입니다. 통영 지역의 뮤지컬을 사랑하는 친구들로 구성된 꿈틀꿈틀 통영 청소년 뮤지컬단. 미래를 향한 꿈을 하나로 모아 연습하고 공연하며 재능을 키워왔는데요. 여름방학 중에 열리는 뮤지컬 캠프는 친구들의 기량을 한층 성장시키는 계기가 됐고 그 중심에는 고성일 대표가 존재했습니다. 진정성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라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좀 꺼내게 돕고 남의 걸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꺼내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세상을 살아갈 때 좀 더 진실되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작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기회를 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아이들한테 진정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예. 이상하게 막 밥맛이 그런 이상한 게 있어. 밥맛이 없어. 첫 번째 A에서는 그 주된 사상이 딱 제시가 돼야 돼. 일단 보여줘야 돼. 제시란 말 알지? 우리 초등학생들도 제시된 거야? 그러면 산에 빠진 것 같아. 자, 두 번째 A 섹션의 기능은 뭐냐면 이 주된 사상, 영어로 메인 테마를 하지. 테마 알아? 테마? 가사를 쓰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걸 드라마화하고 장면화해서 작품을 만드는 그 과정을 매뉴얼을 전수시키는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렵죠, 사실은. 근데 그래야 지역 문화가 스스로 발전하고 계속 그 선순환되면서 아이들, 지역 아이들을 꿈을 만들어주고 지역 문화가 생기는 거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인연, 그 공동 목표랄까? 예, 그래서, 예. 오랜만이요? 네. 오랜만이야? 네. 좀 더 기억하세요. 다 기억하지. 제 이름 뭐예요? 이름은 몰라. 좀 실망해요. 이런 거. 자꾸 쌤이 앞으로 평생 기억할게 이랬는데. 내가 그런 거짓말 했다고? 그랬구나. 좀 실망해요. 1년 만에 만났어도 반갑고 스스럼 없는 관계. 고성일 선생님과 아이들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고 인정해줍니다. 같은 분야에 관심을 갖는다는 공통점이 관계의 끈끈함을 견인하죠. 작년에 있었나? 오늘 처음
맨날 나는 부족하다고 선생님 말해가지고. 어. 무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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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번 기회에 팀원이 된 거예요? 아니면 일단 캠프만 들어와 본 거예요? 캠프 들어오고 안 할 거겠죠? 5년 동안 열심히 한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다 네가 대답해. 지금 생각해보고. 뭐 항상 그래요. 학교도 그렇고 대학에서도 그렇고 학생들하고. 또 이왕이 또 캠프 왔으면 1년에 한 번 만나니까 이번 기회에 얘기를 좀 나눠보려야 되니까. 저번에 우리가 저기 경기도 쪽으로 공연관리 있어 갔는데 바쁜 시간 또 계셔서 또 찾아오시고 수소까지 딱 그러니까 와 멀리 있어서 딱 안 입고 딱 찾아오시잖아요. 올해로 창단 3년. 30여 명의 단원들은 지금껏 직접 작사, 작곡하고 무대를 구성한 작품으로 뮤지컬 공연을 치러냈습니다. 그 가운데 여름 캠프는 친구들의 역량을 키우는 매개가 됐죠. 창작반 친구들은 대본 작업이 한창인데요. 각자 자신이 경험하고 생각한 것들을 작품화시키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고 또 굴려봅니다. 흥미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렇게 작년부터 하면서 무대도 올라가고 하니까 일단은 재미가 있죠. 경험하게 되는 거 많이 해주니까 좋죠. 무대도 많이 올라가고. 내가 아까 했잖아. 솔직하게 질문을 던져보라고. 우리 안에는 뭔가 항상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남자이겠어 그냥. 너 이상형이 되면 여기서 할 일이 얼마나 많지? 솔직하라고. 뭐 남자를 사귀는데 뭐 아, 이런 얘기 해야 되나? 뽀뽀를 하면 기분이 어떨까 이런 거 써도 돼. 재밌지? 이상형이 맞은 게 그런 게 재밌는 거야.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형식화시키는 거. 공연 예술은 형식화가 돼야 에너지가 생기는데 그걸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거기에 음악까지 얹혀지면 본인도 깜짝 놀랄 정도로 효과가 생겨. 거의 글쓰기 치유 같은 효과도 있고 어떤 면에서 네. 모든 건 형식화돼야 되니까. 아직 여물지 않았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친구들. 그네들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꺼내주는 것이 바로 고성일 선생님의 바람일 겁니다. 선생님이라고 해서 엄청 권위적이신 분이 아니시고 저희들하고 농담도 던지면서 이렇게 친근하게 자상하게 잘 대해주시는 것 같아요. 고성일 대표는 대학에서 연기를 전공한 후 뮤지컬 작가가 되기 위해 뉴욕에서 극작을 공부했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재능 있는 젊은이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애쓰고 있죠. 제일 중요한 거는 솔직함. 그러니까 누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게 아니라 자기만의 솔직함. 두 번째는 어차피 시간이라 가사이기 때문에 아까 강의했던 형식화에 얼마나 막 갖춰졌나 두 개만 있으면 되거든요. 어떤 거는 노래 내용은 좋은데 형식화 덜 된 게 있어요. 아까 그랬을 때는 이제 저희가 좀 막 만져주죠. 가사 형식으로. 어쩌면 이 아이들한테는 그 형식적으로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는 솔직한 게 더 중요할 때이기도 하니까 형식을 저희가 도와줄 수 있고 하지만 저희가 형식을 도와줄 수 있지만 솔직한 얘기는 제가 가공할 수 없으니까 그런 기준으로 좀 찾아보고 있어요 지금.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연기 연습이 시작되는 날. 더욱 여물어지고 단단해지는 시간이 되겠죠? 자, 자랑해봐. 하와이 단단해. 아 근데 내일 하와이에 뭐 7시간 정도 있어서 표정을 해줄 것 같아. 표정을 보여줘. 어쩌다 연기를 몸으로 보여주는 거야. 생각이 안 나. 황당할 거 아니야. 자, 촬영하자. 표정. 자, 끊고 나가. 자, 봐봐. 상상해보자. 지금 어색하니까 계속 웃는단 말이야. 우스꽝이 아니야. 진짜 그런 감정을 느꼈다면 어이가 없잖아. 그치? 그리고 표현을 해야 돼. 근데 관객이
뭔가 공연을 본다는 것은 그런 걸 보러 오는 거야. 우리의 삶을 얼마나 진지하게 표현하느냐. 근데 너가 이 연극이니까 웃어버리면 다 거짓말처럼 느껴서 관객은 절대 용서하지 않아. 이번 기회에 저는 작년하고 다르게 그들 안에 있는 이야기를 더 꺼내고 싶었어요. 좀 소박하더라도 그런 연극 작업을 경험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도록. 덜 익은 풋사과처럼 아직 여물진 않았지만 열정만큼은 그 누구보다 넘치는 아이들. 때론 어색함에 미소를 짓고 때론 어이없는 실수에 박장대소도 하지만 그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나갑니다. 우리끼리 할 때는 조금 스토리가 그냥 어떤 거다 딱 정해졌는데 쌤이 오니까 좀 스토리가 점점 많아지고 잘 흘러간다는 느낌. 조금씩 변화되는 친구들의 모습에 여름날의 더위도 견뎌내게 되는 선생님. 이번엔 고등학생들의 연습실 문을 두드려봅니다. 이곳에는 또 어떤 열정들이 채워져 있을까요? 도대체 니들 집구석에서 뭐하고 있니노? 니가 제대로 교육 못 시키니까 아가 저런 거야. 어? 그게 왜 내 때문인데? 니는 니야말로 어? 얘야! 밥 한 번 제대로 먹은 적 있나? 뭐라고? 이게 막 뭐? 하여튼 쳐봐라 쳐봐! 아이고 아니 서울대는 하겠다 서울대는 어? 시원하다 모르겠다. 응? 왜 우리 맨날 공부하네 너. 그러니까 아 몰라 나 알아서 한다고. 정신 안 차릴래 그만. 나름 믿은 게 있었는데 또 여전히 어린 아이들이네. 어떤 안 되는 게 있어서 좀 시간은 없고 만들어 줘야 하기는 하겠고 좀 어렵네. 근데 뭐 해야죠 뭐 어떻게. 가장 깊은 얘기를 꺼내줘야 되니까 그것만 꺼내주면 되는데 저도 힘드네요. 그래도 워낙 애들이 잘해주니까 제가 준비만 돼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생각을 좀 해보고. 힘들단 노래를 불렀지.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나비로 끝나. 내용이 없다는 거지. 그치? 그동안 살면서 느꼈던 뭐 좀 억압? 이거를 터트린 게 좋아. 그런데 자기 혼자만 터트리면 관객이 재미없고 그게 스토리텔링이 돼야 되지, 그치? 우리 지난번에 내가 무슨 이렇게 강의할 때 이 중에 누군가는 진짜 뮤지컬 배우가 될 것이고 자, 누군가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가겠죠. 하지만 오늘의 경험과 기억은 모두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될 겁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지.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까? 네. 네 박수하겠습니다. 무대라는 것이 막 거짓으로 행동이 아니라 가장 진정성 있게 말하고 행동할 때 남들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그걸 좀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뮤지컬이라면 보통 막 신나고 즐겁기만 생각하는데 그 물론 중요하죠. 신나고 재밌는 것도 하지만 그 안에 정말 중요한 게 뭔가는 본인들이 좀 배워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고단하지만 의미 있었던 하루를 마감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열정 가득했던 젊은 날을 떠올리게 되니 마음은 가볍고 즐겁습니다. 꿈을 꿀 수 있어 행복한 시절의 아이들과 함께하다 보니 그 또한 젊은 날의 열정과 마주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고생하셨어요. 그 많은 거를 뮤지컬에서 익스포지션이라면 흔히 말하는 전사라고 하잖아요. 전사,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막내 소선이가 기방에 들어가서 만돌이가 막내 보고 좋아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즉 어린 아이가 왜 거기 들어가야 되는지 딱 들어갈 때 끝났으면 좋겠다는 한 곡으로 만들어버리면 기가 막힌 익스포지션이거든요. 아이들이 공연할 작품에 대본을 맡게 된 방송작가는 풀어내고 싶은 스토리가 많은 사람,
뮤지컬이라는 장르의 특성을 이해하고 대본을 쓰도록 돕습니다. 가능한 한 작가, 작곡가님의 창작을 침범하지 않는 상황, 그리고 그분들이 갖고 계신 아이디어 출발점을 살리면서 그게 의도가 더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으니까 그런 작업 방식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가사는 예를 들자면 조금 뒤에 나오게 하고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부르고 대사 끼워놓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까지 12월에 공연이니까 한 몇 차례 만나서 하는데 오늘이 이제 두 번째 만나는 날이에요. 예. 미리 이전부터 겨울에 있을 공연은 꿈틀꿈틀 청소년 뮤지컬단의 한 해를 정리하는 의미 있는 무대입니다. 아이들이 내놓은 아이디어를 선별하고 다듬어서 대본화시키는 작업은 작가와 고 대표가 함께하는데요. 아이들과 선생님, 옆에서 돕는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어우러져 빛나는 무대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야기를 정리를 잘해주세요. 제가 이 이야기들이 분량이 너무 이제 장황하게 막 생각나는 대로 풀어서 쓰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정말 무대에 올라가는 장면만 콕콕콕 씹어서 이렇게 정리해주신 느낌도 나고 제가 처음 썼을 때 다큐멘터리 쓰는 기분이었는데 점점 뮤지컬화되고 있는 거죠, 이제 얘네들이. 그런 좀 정돈되는 기분. 굉장히 감사한 과정이죠. 오늘은 캠프의 마지막 날.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부모님들 앞에서 선보이는 긴장되는 무대가 준비됩니다. 초등, 중등, 고등 세 팀으로 나눠 치러내는 공연은 모두 아이들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녹아든 작품이죠. 약간 넘어온다면. 자, 이쯤 되면 엄마, 아빠쯤 되면 너네 좀 지나면 일어나. 일어나. 네. 지친 모습 일어나. 지친 모습으로 얘 너 가운데 있잖아. 같은 모습으로 같이 불러, 이 상태로. 알겠지? 그게 완성도를 떠나서 스스로 준비하고 열정을 쏟았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는 무대겠죠? 글쎄요, 뭐 짧은 시간에 만들어냈는데 기대가 됩니다, 오히려 저도. 너무 잘 만들어져가지고 애들이. 땀 흘린 만큼 아이들도 보람일 수도 없고 저 역시도 걱정했던 것보다 아이들이 잘해줘서 마음을 좀 놓고 있습니다. 큰 무대를 많이 겪어본 선생님이나 무대 경험이 적은 아이들이나 공연을 앞두고 설레고 긴장되는 건 매 한 가지. 최고의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데요. 톡톡 튀는 열정과 젊음이 모여 그들만의 빛나는 시간을 완성합니다. 안 떨고 잘하기.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을 수 있게. 초대받은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고 기대감을 안고 자리를 채워줍니다. 무대 뒤에서 긴장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을 아이들 생각에 부모님들의 표정에도 긴장감이 감돕니다. 나와서 사람한테 물어봐.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냐? 돼지 주제에 지가 할 수 있을까? 야, 김예리! 엄마, 이 아침 대빠람부터 나가더니 여기서 뭐 하는데? 아니, 내가 아까 비듬이 전화 받고 얼마나 놀래서 나온 줄 알아? 저한테 뮤지컬은 성직인 것 같아요. 성직. 뭐 그렇다고 제가 거룩하다는 뜻이 아니라 가장 맡겨 있는 가장 소중한 일. 다른 일보다 제일 잘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더 그 이상 일을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 저한테는 이런 일밖에 없으니까 열심히 살아야겠죠. 아이고
가득한 만남, 그리고 열정의 시간들. 서로에 대한 믿음과 애정은 성장의 엔돌핀이 돼줬고 삶의 에너지를 안겨줬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함께 더불어 뮤지컬을 꿈꿉니다.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뮤지컬계에 있는 예술가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관객 만남은 끝,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작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뮤지컬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뮤지컬계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언젠가는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려운 얘기지만 그런 날을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